여자친구를 집에 감금하고 폭행해 흉기로 협박까지 한 2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. 남성은 별일 아니라며 출동한 경찰을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이상하다고 느낀 경찰이 폭행 사실을 확인해냈습니다. 김하은 기자입니다. 제주시의 한 골목길. 순찰차 한 대가 지나가더니 30분 만에 다시 나타나 골목을 빠져나갑니다. 데이트 폭력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용의자를 체포한 겁니다. 황급하면서 안에 있으면 문 열어놨다, 뭐 안 열면 뭐 관계를 들어갈 수밖에 없다, 이런 식으로 하다가 뭐 어떻게 들어가. 경찰에 붙잡힌 20대 남성은 같이 살던 여자친구를 집 방 안에 가두고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또 흉기를 들고 여성을 협박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. 이 빌라 안에서 피해 여성에 대한 감금과 폭행은 27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. 도움을 요청받은 여성의 친구가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지만 남성은 아무 일 없다며 경찰을 돌려보내려고 시도했습니다. 하지만 경찰은 흉기 등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여성을 분리했고 폭행 사실을 확인했습니다.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남자분은 별일 아니라고 그냥 가도 된다고 얘기했지만 여자분은 그 뒤에서 울면서 같이 있으니까 대답은 못하지만 도와달라고 이제 하는 게 느껴졌어요. 경찰은 남성을 특수 감금과 협박, 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심한 말다툼을 했다는 피해자 말을 바탕으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.